연극성 성격장애라고 성장하지 않은 소녀, 아버지에 대한 어떤 사랑의 실패, 그 사랑은 성숙한 사랑이 아니라 굉장히 유아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진아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매력적이죠. 옷도 굉장히 좀 화려하게 입고 화장도 굉장히 눈에 띄게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감정 기복이 굉장히 큰 인물로 나오잖아요. 이 인물을 보면서 가장 이제 많이 떠올랐던 건 이제 연극성 성격장애라고 이 성격장애 같은 특징은 이제 변덕스럽고 주의를 끄는 행동이 특징인데요. 자신이 관심의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모와 행동이 자극적이고 화려하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은 화려하고 자신의 중심이 돼야 되냐를 이제 설명하는 데 있어서 어머니와의 애착 관계가 조금 실패를 하고 유아적인 입장으로 아버지에게 어쨌든 관심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화장을 하고 예쁘게 보이고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우리가 이제 성인이 돼서 자연스럽게 성적인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알고 났을 때 자연스럽게 하는 것과도 굉장히 좀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 인물 같은 경우에는 어린아이 같이 보이는 모습들이 많아요. 뭐 짐을 자기 남편에게 그냥 다 맡겨버린다던가 회사에 출근해서 비서가 모든 걸 다 챙겨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어린아이 같은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성장하지 않은 소녀, 아버지에 대한 어떤 사랑의 실패, 그 사랑은 성숙한 사랑이 아니라 굉장히 유아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연극성 성격장애 같은 경우에는 유아적이고 변덕스럽고 다른 사람들이 항상 나를 주목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지만 자신의 어떤 메마른 감정들, 공허함 이런 것들이 계속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 감정들이 더 자극적으로 행동들이 더 튀는 행동으로 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모현민이라는 인물이 진아영하고 사실 되게 공통점이 많거든요. 부잣집 딸이고 어려운 거 모르고 자랐고 모현민과 진아영의 큰 차이는 모현민은 굉장히 좀 세련되게 방어한다는 거죠. 자동차 경주인가요? 갑자기 앞으로 가죠. 앞으로 가서 큰 소리로 아버지가 자동차에 돈을 쓰는 거에서 비난하는 장면이 나와요. 만약에 자신의 남편이 시장으로 좀 밀어주기 원하면 굉장히 조심스럽게 조용하게 부탁할 수 있음에도 극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감정적으로 표현한 장면들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아버지가 진화영이라는 인물에게 너는 그냥 골병딸이다 라고 얘기할 때 이제 눈물을 흘리다가 남편이 골병딸이 아닌 것을 증명하면 돼 라고 말을 하자 갑자기 기분이 돌변을 하면서 남편에게 키스하는 이런 장면들은 그런 어떤 변덕스러운 기분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녀의 삶이 있고 나의 삶이 있는데 진양철 회장 같은 경우에 나와 그 자녀들과의 선을 잃어버린 것 같거든요. 내가 순양을 제일 귀하게 생각하면 자녀들도 제일 귀하게 생각해야 되고 내가 중요시하는 일은 아이들도 중요시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거는 굉장히 좀 폭력적일 수가 있거든요. 회장으로서의 내 모습과 집에서 아빠로서의 내가 좀 다른 내가 있어야 되는데 회장으로서의 아빠로만 존재한 게 아닐까 그런 것들이 아이들의 성장에 너무 큰 영향을 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비난하고 그 아이를 마음을 잘 돌봐주지 못하면 아이는 내적으로 그런 아버지를 닮아가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항상 자신을 비난하는 그리고 자신이 항상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고 살 수가 있거든요. 물론 그런 부분들이 어떤 성공의 발판이 되기도 하거든요.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느껴야 사람은 성장을 해나가는데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내가 느낀다는 것은 큰 성취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이제 겉으로서의 성취고 내적으로는 항상 내가 그 성취를 이룬 다음에도 부족하다고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는데 내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실패를 통해서 내가 나를 알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시도를 감히 못하고 호기심이 가득하고 내가 무언가를 해보고 싶다는 마음보다는 두렵다는 감정이 더 압도될 수가 있거든요. 가끔은 지켜봐주고 너무 이렇게 그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제시하기보다는 그 아이가 좀 할 수 있도록 좀 기다려줄 때도 있어야 되는 것 같고 무엇보다도 내가 그 아이를 혼낼 때는 일관된 규칙으로 그러면서도 그 아버지가 갖고 있는 어떤 사랑하는 마음이나 이 진심의 마음이 아이에게 잘 전해지면 꼭 아이들이 꼭 잘못된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